안녕하세요. 디스테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제가 요즘 뭐 이런저런 큰일도 좀 치르고 서울에서 그냥 체력 보충한다고 좀 며칠 전, 그좀 쉬었는데 좀 체력 보강 차원에서 제가 좀그좀 음식을 직접 좀 만들어서 이따가 그 먹방에 제가 그 방송에서 먹방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요리 장면은 좀 생방송 보는 분들 좀 지겨울 수도 있어서 한번 좀 예, 녹화를 해보려고요. 자, 일단은 오늘 할 요리들은 일단은 네, 시중에 마트에서 부산 그 어묵탕, 예, 국탕용 소스도 있고요. 사실 주변 마트에 막 다른 브랜드들도 좀 있긴 있는데 이게 양이 많으면서도 제일 쌌어요. 그 특가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샀고요. 그리고 그 사실 칼국수 역시 네 그냥 그 뭐냐 그냥 그 마트에서 그 거의 균일가 수준으로 파는 거 사왔어요. 사실 이거는 그 칼국수만 있는 버전도 있고 수제비도 있는 버전 했는데 한번 그 수제비랑 좀 수제비 조금 좀 있어야지 좀덜 심심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역시 스프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국물을 내는데 뭐 멸치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뭐 그렇긴 하겠는데 일단은 그 뭐냐 요즘 집에 갑자기 이제 큰일 치느라 요즘 장을 못 봐가지고 그 엄마가 장을 못 봤어요. 그래서 다시마하고 멸치는 국물용, 육수용은 찾을 수가 없고 무도 없더라고요. 어묵탕 할때무 있으면 좋은데 뭐 어차피 뭐 소스하고 스프 뭐 스프가 있으니까 좀 스프에 좀 맡겨 보도록 하고 인간하면 스프에 맡기고 그리고 조금 향을 추가하기 위해서 네 양파하고 대파 정도는 좀 썰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칼질 좀 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그냥 그 어묵은 딱그 뭐냐 그냥 한입 먹을 수 있는 정도 크기로 그냥 적당하게 썰었고요. 그냥 적당하게 썬 거예요. 네, 적당하게 썰었고 그리고 파랑 양파는 그냥 그 육수용으로 넣을 거라서 그냥 이렇게 통으로 크게 썰었고요. 좀 이제 스프에 좀 의지해야 된다는 게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다른 재료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저 직접 국물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여건이 여건이니만큼 일단은 네 한번 이제 물을 끓이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어요. 네, 끓여서 올게요. 네, 왼쪽 냄비가 용량이 작아서 그 어묵탕을 끓이려고 하고요. 오른쪽 냄비는 이제 그 칼국수가 저기 2인분인데 그 물을 한 1500ml에서 1700ml 정도 쓰라고 해가지고 그 용량 때문에 뒤쪽 큰 냄비에를 칼국수를 쓰고 있어요. 네, 일단은 물을 이렇게 올렸고, 네, 한번 이제 끓일 때 다시 또 진행 상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어떻게 있는 재료들로 나름 조리가 끝났고요. 지금 어묵은 막 부피가 막 불어가지고 안에 막 파하고 양파하고 약간 그런 육수 향 내려고 그런 게다 지금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칼국수는 제 느낌으로는 물을 조금 덜 넣어도 됐을 것 같은데 좀 약간 물이 많아 보이지만 일단은 뭐 먹으면서 약간 눌어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그리고 어묵 때문에 간장을 좀 챙겨서 갈게요. 네, 제가 이제 그 여기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그 일단은 캠을 좀 보이게 자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묵탕 그리고 어묵탕은 지금 그 국물을 내기 위한 그 야채가 그 묻혀버렸고요. 지금 여긴 칼국수 해왔는데 문제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아서 양이 조금 많아서 제가
그 조금씩 덜어가면서 먹을 거예요. 너무 뜨거워. 입이 돼. 너무 뜨거워서 입이 돼요. 그리고 할 거고. 자, 일단은 한번 일단은 면이 좀 불고 눌어 붓기 전에 자, 칼국수를 먼저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직은 제가 술을 안딸 거라서 지금은 아직은 19금을 안 걸었어요. 예. 지금은 아직 19금을 안 걸었고, 이번 주에 내가, 일단은 2월까지 교육방송을 쉰다고 했지, 방송을 쉰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된 게, 지금, 주말에 갑작스럽게 좀 체력을 좀 많이 써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약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 근데, 교육방송은 이번에 솔직히 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3일절 컨텐츠는 근데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내가, BJ 퀴즈컵을 신청을 해놔가지고, 좀 뭔가 밀어붙일 만한 그 컨텐츠들을 좀몇개좀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면이 조금 그래도 더 불어가지고 좀 칼국수가 먹을만해졌어요. 참고로 그냥 그 국물은 그 시중에 마트에 있는 그 포장돼 있는 거 있죠? 그 스프 있는 거. 스프 있는 거에다가 집에 파하고 양파 조금 남은 거 그거 조금씩 더 넣었어요. 멸치하고 다시마 있었으면 직접 냈지. 국물 낼거 있었으면 아마 직접 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먹방을 요리를 해와서 할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엄마가 집에 없어요. 엄마는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돼야지 집에 올 거라서. 그럴 거고요. 그리고 그 어묵도 역시 스프는 제공이 됐고요. 집에 무가 없더라. 이건 좀 얇은 거고. 그리고 이게 어묵이 처음에 우리가 살 때는 되게 조그매 보이잖아요. 이게 물을 먹으면 되게 커진다. 물 먹으면 되게 커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국물을 한번 국물을 뜨면서 여기 수제비도 있어요. 이 국물도 한번 근데 여기 그 하는 거에 나온 레시피에는요, 물을 1700ml 넣으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나 해서 1500ml만 넣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정도만 넣길 잘한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향이 있어서 간은 좀 맞는데, 국물이 좀 묽어요. 국물이 좀 약간 묽은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묵탕에는 제가 국물을 1000ml 넣었거든요? 근데, 딱 괜찮아, 이건. 자, 그러면요. 저는 이제 술을 깔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19금을 걸도록 하겠어요. 자, 19금 걸면
뭐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이나 미성년자분들, 성인 인증 안 하신 분들은 다 튕기는 거 아시죠? 네. 네, 오늘은 튕기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따가 만약에 제가 방송 시간이 좀 길어지면, 이따 5시에 그 뉴캐슬하고 그 번리 그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중계까지는 갈 거예요. 토트넘 오늘 아니잖아. 오늘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술 먹방 하는 건데. 오늘 아니에요. 목요일 새벽이에요. 그, 막, 그 맨유 경기도 막 겹쳐있고 그러는데, 저는 첼시 대 토트넘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9분 갈게요. 셋, 둘, 자, 19세 이상 연령 제한 방송. 예, 근데, 뭐, 007섬의 미풍양속이 위배되는 얘기를 내가 할 일이 없을 거고, 나는 순전히, 이, 술을 깔 거라서, 술깔 거라서 19금 트는 거예요. 네. 내가 뭐, 언제 뭐, 응? 저속한 방송 하는 거 봤어요. 자, 오늘 술은 보통 그냥 그, 뭐, 참이슬, 처음처럼 이런 거 마시는데, 그냥 한번 오늘 까보고 싶은 거. 참나무통 맑은 이슬. 예. 사실, 한 병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안주를, 그, 안주가 있는 걸 감안하면. 근데, 일단은 방송이고, 제가 두 병을 까면 다못 마실 것 같아요. 이제 두 병을 까면 다못 마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한병 마시고 약간 주량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병만 마실게요. 왜냐면 너무 돈이 막 많이 나가는 그것도 있고, 살 때, 막 제가 이것 말고 다른, 이거 재료 말고 다른 것도 좀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느라, 좀 그거를 했어요. 좀, 그 평소에 제가 봉투 포장 안 하고 가방에다 넣었는데 봉투 포장을 했어요. 번호는 이게 적혀 있고요. 번호를 내가 왜 적혀 왜 적어놨는지는 자 참나무통 맑은 이슬 이것도 이 참이슬하고 같은 그 하이트진로에서 나온 그 소주고요. 뭐 에드발론 종료됐다고? 몰라 오늘 그냥 넘겨. 자 그러면 짠. 와그 소프님은 그 빨간 두꺼비 드시던데. 자 여러분 짠. 참나무통이라서 좀 약간 향이 달긴 한데 뭐 첫잔은 당연히 원샷이겠죠? 희석 안 돼요? 희석 안 돼요? 해가지고 네 그래서 첫잔은 원샷 됐고요. 네뭐 공지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제가 최근에 주말에 방송은 못했었죠? 제가 주말에 방송은 못했었죠? 공지 보면 알겠지만 네 이게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금토일에 서울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토일에 서울에 없었는데, 역시, 그런 거 보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일요일에, 그, 동탄에서 그 펌프데이가 있었거든요. 그거 구경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 갔지, 당연히. 오. 일단은 이제 면이 부는 문제가 있어서 칼국수를 먼저 먹을게요. 칼국수 일단 오늘 만약에 이게 남게 되면 제가 칼국수를 일단 다 먹을 거고요. 칼국수하고 수제비를 일단 다 먹을 거고 어묵탕은 남으면 이따 낮에도 먹으면 되니까. 나중에 해장용으로 먹으면 되지.
수제비도? 근데 이제 사실 수제비를 그 뭐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직접 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러려면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여기 칼국수하고 수제비하고 같이 포장된 거를 샀어요. 이렇게 칼국수 포장 따로 수제비 포장 따로 하면 양 엄청 많아져요. 여러분들 드셔본 분 아시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할머니를 좀 외할머니를 좀 보내드리고 왔어요. 이게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친할머니를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친할머니 때는 좀그 걔도 이제 치매 증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몇년 동안 그좀 걔도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그 여러분들 그 하나뿐인 내편 보죠, 드라마. 거기 보면 그 정재순 씨가 연기하는 거 있잖아. 그 박근병. 치매 오면 막그 명의만 찾는 막 명의만 찾는 그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냐 그 김도란 그 유희 씨 있죠. 유희 씨 다시 그러니까 이혼 상태인데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 요양사 자격으로. 요양사라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지금 왕대리기가 빡쳤죠. 이럴 거면 그냥 재결합하겠다고. 참고로 지난 주말엔 제가 못 봐가지고 그 뭐냐 기존에 그 뭐냐 위키 검색해서 등장인물 업데이트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냐 장고래? 걔가 이제 몸이 엄청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치과 원장이 자기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저분도 오셨네. 그냥 되게 오랜만에 지금 토크 방송 켠 거라서. 자, 그러면 안주를 좀 종목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아직 첫 잔밖에 안 마시고 안주를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안주가 양이 많아요.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소주를 한 병밖에 안 샀는데 두병 하면 왠지 남길 것 같아서 지금 요 앞에는 제가 키보드를 저 앞에다 치워놓고 냄비가 두 개가 있어요. 큰 게. 자, 다른 분들도 왔으니까 한잔더 따라야죠. 아, 근데 이거 한잔 따랐는데 벌써 요만큼 늘었다. 뭐, 첫 잔은 원샷을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잔은, 근데 이게 약간 향이 좀 특이해서, 좀 나눠 마시면서 음미를 좀 할게요. 짠. 오, 큰일 났다. 술잘 들어간다. 괜찮아요. 저는 뭐냐, 평소에 술 주사 없는데. 자, 평소에 술이 주사가 없어요. 그래서, 달나라님 조용히 왔다 가시네. 저분 BJ시거든요.
카츠 삼국지 일본어 1등 한 분. 아, 맞다. 그 카츠 삼국지 그나 2등 한거그 여행은 거기 가기로 했어요. 샹하이 가기로 했어요. 그 샹하이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4월 11일 대한민국 100주년이죠. 4월 11일이 대한민국 국호 100주년이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는 임시정부로 가고 있으니까, 임시정부부터로 그 정통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으로 그 날짜 맞춰서 샹하이 가기로 했어요. 페이님이 그렇게 제안했어. 그래서 미지수님은 전액 지원이고 나는 항공료만 지원이고 지금 다른 여비 그 최근에 제가 뭐 기사 활동하는 그쪽에서 뭘 상금을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그거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쓰고 되게 쟁여놓고 있어요. 그걸로 뭐냐 숙박료, 항공료 해결을 해야 돼서 일단. 사실 이번에 그 퀴즈컵 신청했는데 뭐냐 이번에 퀴즈컵에서 일단 퀴즈컵 1등 하면 그 상금으로 여행 가면 되는 거지. 일단은 항공료는 땄으니까 이제 다른 비용을 마련하러 나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시즈널 팀한테 되게 정성스럽게 썼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예전에 그 뭐냐 학습팀에서 그 BJ 골든벨 할 때는 내가 그때는 그 이오야님이 담당할 때 되게 잘 뽑혔다. 근데 시즈널 팀으로 바뀌고 나서는 그 퀴즈컵을 내가 한 번도 안 뽑혔어요. 독도 골든벨 같은 경우는 그 담당자분이 원래 스포츠 쪽 운영자 분의 한 분이세요. 독도 BJ 방송단 그 담당했던 분은. 그래서 독도 골든벨은 의외로 해서 스포츠 BJ들이 많이 뽑혔더라. 내가 거기 있어. 그 퀴즈 프로그램 1등한 BJ들이 조금 뭔가 그한 번씩 겪는 게 있더라고. 이번에 그 독도 골든벨 우승했던 그 패드웨바님 봐요. 좀안 됐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링크 시켰던 그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에 그 약간 그런 게좀 광고가 달렸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지됐다고. 그래서 그분 지금 트위치에서 방송한 거 있어. 그분하고 한번 콜라보 해보고 싶었는데. 예, 그분이 학교가 우리 동네 근처거든요. 사범대 역사교육과. 정작 역사교육과 다니시는데 스포츠 BJ 하고 있어. 근데 그분은 스포츠 게임 쪽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트위치 간것 같아. 근데 이제 트위치 가면 스포츠 중계를 못 하죠? 그 스포츠 중계하려면 국내 방송 플랫폼에서밖에 못해. 일단 우리나라는. 그 중계 저작권 문제가 있잖아. 사실 그런 점에서는 아프리카 TV가 좋아요. 이게 어묵탕 국물이었거든요. 한번 뜨거운 상태 한번. 지금 그
여기 칼국수도 그렇고 어묵탕도 그렇고요. 제가 그 이제 포장됐던 그 상품을 사면서 그 안에 있던 스프들은 기본적으로 넣고 그 이외에는 제가 그냥 냉장고에 조금 낱개로 남아있는 그 양파하고 대파밖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되게 국물 진하게 났어요. 역시 마법의 조미료. 나 지금 어묵탕 찍어 먹는다고 나이 이거 간장 갖고 왔는데 여태 안 찍어 먹고 있었어. 원래 간장도 양념했어야 됐는데. 잠깐만. 나뭐 좀. 그렇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할머니 보내 외할머니 보내드리고 왔는데 외할머니가 이게 갑작스럽게 그 이게 심장 마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예전에 뇌종양 수술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술을 했던 날이 2002년 월드컵 미국전 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이 2002년 6월 10일 월요일을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한다니까? 미국전 날이었으니 기억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어른들 우리 집 왔고 그리고 그날 축구 보고요. 낮에 축구 받고 그날 비겼죠? 1대1로 그 안정환 해설위원이 헤딩슛 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우리나라가 그 국제대회에서 유독 페널티킥을 잘못 넣어요. 그때 이일용 해설위 그 그때 이일용 코치도 실패했고 그 뭐냐 안정환 해설위원도 그 이탈리아전 때 실패했죠. 그리고 근데 그 되게 우리 페널티킥 허용은 잘해. 페널티킥 허용은 그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 나이지리아 이길 수 있었는데 그때 페널티킥 먹어가지고 비겼죠. 그리고 뭐냐 그거 비겼고 뭐냐 그 다음에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 스웨덴하고 멕시코한테 둘다 페널티킥 때문에 졌잖아. 페널티킥만 아니었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경기는. 스웨덴도 페널티킥 때문에 졌지 멕시코도 페널티킥 때문에 그 페널티킥 결승골 됐잖아. 그것만 아니었으면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왜냐면 이번에 그 러시아 월드컵 때 F조가 약간 그랬어. 스웨덴하고 멕시코 우리 페널티킥만 안 먹혔어도 해볼 만했어. 독일 이겼잖아 우리.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스웨덴하고 멕시코한테 져서 그렇지 물리고 물렸잖아요 그 F조가. 이게 이런저런 상황들이 막그 꼬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꼬여서 그막 물리고 물렸죠. 그래서 독일이 4위 됐죠. 우리가 처음으로 독일보다 윗순이었지. 처음으로.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외할머니가 금요일 저녁에 누워 있는데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누워 있었대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심장이 멎은 거야. 근데 그거를 하필 그때 작은 외삼촌이 외출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큰애 삼촌하고 막내 삼촌은 분가를 했으니까 결혼해서. 그리고 뭐냐, 할아버지는 안방에서 몰랐고. 그러니까 빨리 인지만 했어도, 그리고 심폐소생술만 좀 빨리 했어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심폐소생술을 외할아버지하고 둘째 삼촌이 할줄 몰랐고, 그리고 일단은 인지부터가 늦어서 골든타임하고 그두 가지 놓쳐서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느낀 교훈은 심폐소생술 꼭 배워두세요. 괜히 이국종 선생님이 괜히 골든타임 하는 게 아니야. 하여간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간 그래서 엄마가 좀 충격을 많이 먹었죠. 그랬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에 소식을 알아가지고 이제 친척들이 막 집결을 했을 때가 이제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금요일에는 뭐 빈소에 딱히 금요일에 사람이 그 사람들은 다 토요일에만 왔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빈소 지키는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덜 들어갔죠? 그래서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빈소 지키고, 그리고 외할머니가 뇌종양 수술 받을 때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서 토요일에 사도예절을 미리 했어요. 왜냐면 그 발인 날짜가 일요일이면요 장례미사를 못해요. 주일이라서 주일에는 장례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사도예절하고 토요일에 사도회절하고, 일요일에 발인하고. 그래서 뭐 사도회절하고 중간에 연도 이런 거는 가톨릭식으로 했는데, 이제 발인 있죠. 발인하고 노제하고 매장. 장례미사를 못하니까 노제를 했거든요. 원래 노제는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집은 너무 좁고, 이제 집 앞에 마을 사무소가 있었어요. 마을 사무소 주차장에서 했고요. 마을 사무소 주차장에서 노제를 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뒷산에다가 모셨지. 마을 뒷산에 모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른들은 뒷정리한다고 남아 있고, 그 이제 외사촌도 걔는 이제 친가 쪽이니까 걔도 남아 있고, 나하고 동생 부부는 이제 다른 일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요일에 바로 서울로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 그 축구 경기 그래서 킨 거잖아. 그 리버풀 경기.
내가 좀 재미없게 0대0으로 비겼죠. 그렇겠단 얘기예요. 그래서 좀 그냥 제가 멘탈은 괜찮은데 그 컨텐츠 준비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 컨텐츠 준비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일단 2월 말까지는 제가 컨텐츠를 안 한다고 했고 뭐 그래요. 아니,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냥 유튜브에는 댓글 못 달게 해야 되겠다. 그 아프리카 TV VOD에는 요리 장면만 올릴게요. 간단하게 요리 장면만 올리고 그 유튜브에는 이술 먹방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그 제가 주말에 방송 쉬었던 그 이유 그거 합해서 올릴 거고. 할 거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 요약 정리하면 금요일 밤에 외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이제 외갓집 가서 보내드리고 오느라 그래서 주말에 방송을 못했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일요일 밤 월요일 새벽에 축구 한 경기 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체력 보충 좀 하느라 좀 잤어요. 좀 잤고. 이제 오늘부터는 아마, 이제 내일. 아직 날짜 안 바뀌었으니까. 이제 슬슬, 뭐, 다른 일들 다시 해야죠. 자, 그러면, 자,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고,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술좀더 땡겨보도록 할게요.